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NFT의 실패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욕망 때문이고 1번은 2번은 그런 NFT로 산 그거를 에셋 자산을 쓸 수 있는 활용처가 많았어야 되는데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NFT는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 근데 아까 잠깐 NFT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NFT가 뭐 한 재작년쯤이었을 거예요. 광풍을 불었었죠. 난리가 아니었죠. NFT만 한다 하고 하면 막 주가가 폭등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 모든 미술품, 세상 모든 진짜 가상 부동산까지도 NFT로 다 접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거든요. 네. 이게 엔데믹이 됐고 리오프닝이 됐고 뭔가 좀 금리가 오르면서 막 이런 성장주들, 성장 기업들이 좀 사그라들어서 그런 건지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혹시? NFT는 암호화폐 일종이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현실 세계 사는 화폐도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그 화폐가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게 수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원화가 죽지 않고 계속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이 돈이 어떻게 활용돼야 돼요? 그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부터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기본이죠. 네네. 그리고 거래 활성화에 활용돼야죠. 그렇죠. 실제 물건 사는데 책 사는데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이용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NFT는 뭐가 실패했느냐? NFT로 한번 거래한 다음에 거래한 그 뭐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 부동산이 됐든 뭐 아트 작품이 됐든 하고 위스키 같은 술이 됐든 그럼 그 다음에도 재판매가 이루어져야죠. 계속 그 NFT로. 그런데 한번 딱 사고 끝인 거죠. 후속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안 사는 거예요. 누가 딱 사놓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나 프로필 자랑 사진으로 하고, 딱 해놓고 그렇죠. 끝. 끝. 누가 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 누가 와서 이거 좀 파세요. 프로필 그렇죠, 사진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 세계에 몇 개 없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저한테 파세요.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1번 그러거나 1번 예. 2번 그렇게 프로필 사진에 올렸던 내 NFT 작품을 또 딴 데서 쓰거나 페이스북 프로필뿐만 아니라 인스타 프로필도 쓰고 예를 들면 내 여권에서도 쓰고 뭐 예를 들어 여기저기 써야 되는데 네네네. 딱 그걸로 끝이네.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아, NFT의 실패 원인은 가장 큰 0번 순위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NFT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투기 수요가 몰렸다 때문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욕망 때문이고 1번은 2번은 그런 NFT로 산 그거를 에셋 자산을 여기저기 재판매하거나 혹은 쓸 수 있는 활용처가 많았어야 되는데 쓸데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또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NFT는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럼 왜 그렇지 않느냐? NFT로 산 그 무엇인가가 계속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있고 사용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처가 너무 좋아서 딴 사람도 아 나도 쓸래 나도 쓸래라고 자꾸 사면 NFT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NFT가 가장 잘 쓰일 만한 그런 사용처는 어디일까? 그렇죠. 웹일까? 모바일 앱일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프로필일까? 저는 그게 메타버스라고 봐요. 그래서 메타버스랑 연결되는 거죠. 아... 왜 그 메타버스로 보느냐? 메타버스는 공간을 가진 세 번째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다고요. 심지어 닮았거든요. 네. 두 번째 세상은 어디죠? 온라인 공간. 예. 온라인 공간은 우리 세상과 달라요. 평면적으로 돼 있고 텍스트와 이미지로 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사물로 막 이렇게 공간에 뭐가 있고 실체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얼굴이 있고 표정이 있고 안경도 쓰고 계시고 음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없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아이디만 있을 뿐이죠. 글만 있고. 근데 메타버스는 그런 게 있다고요. 공간이 있고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있고 그렇죠? 공간에 빌딩이 있을 수 있고 빌딩 안에 어쨌든 이런 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 의자가 있을 수 있고 다 있다고요. 그리고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가 빨가벗고 있나요? 뭐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 아이덴티티인데. 돈 주고 사 입혀야죠. 그렇죠. 또. 자 그러면 현실처럼 자 이거 여기 마이크 만드셨어요 직접?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왔죠. 사왔잖아요. 예. 누가 만들죠? 슈어. 예. 그럼 거기 왜 만들죠? 팔려고.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그런 오브젝트는 누군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우리 그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죠? 누가 만들었죠? 유튜버가 만들었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맞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네, 물론 플랫폼을, 공간을 제공, 플랫폼을 제공하긴 했는데 컨텐츠 만드는 건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하죠? 돈 벌려고. 똑같아요. 그렇죠. 디지털 오브젝트를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왜 만들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근데
만들었는데 이걸 막 복제해가네 막 함부로. 아. 나는 이거를 그냥 딱 하나만 유일하게 천만 원에 팔고 싶은데 네. 어떤 놈이 천만 원 사가지고 막 백만 원에 막 수백 장씩 파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NFT가 역할을 하거든요. 아. 왜? NFT는 화폐가 아니라 사실은 화폐 속에 숨겨진 이 콘텐츠의 사용권과 저작권에 대한 인증 마크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딱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단 한 명만 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NFT로. NFT로 천만 원에 딱 만들어서 예, 예.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제가 대표님께. 예, 예. 근데 저는 대표님이 이걸 또 누군가에 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내용이야. 그리고 전시도 해놓을 수 있잖아요. 대표님이 누군가 팔 때 1500이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작자인 제가 10%는 꼭 챙기고 싶어. 그럼 NFT 그걸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팔 때마다 아는 거죠. 제가. 10%는 항상 저한테 받는 거죠. 김지영 무조건. 부사장에게 간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소유권자가 난 팔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대여를 할 수 있어. 단 그때 가격은 뭐 100이든 200이든 소유권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네. 단 그렇게 소유권자가 임대해서 누군가 제공할 때는 한정적이어야 돼. 10명 한정.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10명 정해놓고 세팅을 할 수가 세팅 있다. 미리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그거를 임대할 때는 20%는 내가 가져야 돼. 그런 거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때 NFT가 쓰는 겁니다. 그럼 NFT의 가치는 메타버스에서 본격화되겠죠. 그러니까 NFT와 메타버스는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은 하나로 존재했을 때는 시너지가 안 난다. 함께 모였을 때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는 거죠. 아... 메타버스와 그래서 NFT는 즉 블록체인은 관련이 있다. 우선은 그러면은 이런 기기들과 메타버스, NFT 또 가상의 그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가상의 세계라는 건 사실은 뭐 컴퓨터 그래픽처럼 또 네.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픽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네. 어떤 회사도 재작년 작년에 메타버스를 구현했다라고 이제 내놨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로블록스도 보면 그렇죠, 예. 그래픽이 좀 조악하거든요. 그렇죠. 애들이나 막 재밌게 하는데 저게 메타버스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같이 기술이 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면서 도구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지금도 로블록스는 고화질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ROI가 안 나오죠. 고화질로 만들기 위한 뭐 렌더링이나 이미지 처리하기 위해서 GPU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개발 비용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사양의 PC를 돌려야만 되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측면은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소비자 측면. 사용자가 볼 때도 심지어 그런 고화질의 3D 렌더링의 입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가 엄청 성능이 좋은 걸 써야 되니 네. 개발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든 거죠. 두 가지가 다. 근데 항상 늘 기술은 상향평준화가 되거든요. 상향평준화. 예. 10년 전 컴퓨터보다 지금 컴퓨터는 1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지금 우리 개인용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그쵸. 지금 스마트폰은 사실 10년 전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아요. 갈수록 네, 좋아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세 번째가 문제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고화질의 그 3D로 복잡한 그 그래픽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가.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들이. 예. 돈도 돈이지만 만들려고 하면 툴이 좋아야 돼요. 툴 도구들 도구가 좋아야 된다고 만드는 도구 우리 지금 저도 유튜브 이거 보니까 예. OBS 스튜디오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네. 툴들이 있어야 이런 영상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아, 이게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수많은 콘텐츠와 수많은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툴이 필요하죠. 누구에게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에게 네. 그게 바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죠. 아. 생성형 AI 앞에 생성이 왜 붙었어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도와서 아. 즉 크리에이터들이 이 도구를 활용해서 제너레티브 AI를 활용해서 챗GPT 같은 건 제너레티브 AI 일종에 불과하다고요. 제너레티브 AI는 챗GPT처럼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영상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소리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사진도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 GPT라는 게 굉장히 넓은 의미인 거죠. GPT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챗GPT라고 불리는 제너레티브 AI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핵심 기술이 GPT예요. 그 GPT를 LLM이라고 부르고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일종인 거죠. 오픈 AI가 만든 GPT는 여러 LLM이 많아요. 근데 그 LLM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메타는 람마라고 불리는 LLM을 네. 가지고 있고요. 네. 구글은 람다, 파미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이어나 그다음에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도 LLM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각자 들어 자신들의. 네, 각자 자신들의.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라고 불리는 LLM이 있거든요. 성능도 되게 좋아요. 네, 각자 가지고 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GPT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요거는 이제 AI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우선은 이제 간단한 것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챗 GPT와 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냥 웹 바로 가기를 다 해놓고 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PC상으로도 네. 마찬가지고 네. 검색을 할 때 두 개를 다 동시에 써보는데 네. 김지현 부사장님이 보시기에 네. 바드랑 챗 GPT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놈이 더 나을까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챗 GPT가 월등히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챗 GPT가 월등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첫 번째는 챗 GPT는 구글 바드와 달리 지난 6개월 동안 5억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용자 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져요. 네. 그걸 RLHF라고 하거든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학습을 한 거예요. RLHF. 예. 그러다 보니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네. 구글의 바드는 LLM 엔진이 좋다 하더라도 네. 사용자가 아직은 적거든요. 항상 인터넷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선점 효과. 먼저 치고 들어가면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서 완전히 장벽을 칠 수 있거든요. 진입 장벽을. 자, 그래서 1번. 챗GPT가 사용자가 워낙 많아서 사용자가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보니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다. 이 1번. 1번이고요. 2번은 챗GPT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붙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오픈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챗GPT 같은 서비스 단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무 말 대잔치.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있는 것처럼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짓말 잘하죠. 네, 거짓말 잘하는. 생소녀 AI 특징 원래 그렇거든요. 두 번째로는 액션을 취할 수 없어요. 실행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정보 보고 아 그렇구나. 끝. 네. 아, 나 그거 정보 보고 그래서 그럼 그거 사줘. 아 그럼 예약해줘. 그 예매해줘. 이래야 되는데 이거 끝.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찾아다녀서 실제 예매를 하거나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두 가지 단점인데 챗GPT에 플러그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두 단점이 해결이 돼요.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가 챗GPT에 입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좋아지는 거죠. 아까 했던 두 가지 단점이 해결되는 구글 바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월등히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1, 2, 3은 없고 두 번째까지만인가 혹시 제가 말씀 끊었을까 봐. 또 하나가 있죠. 플러그인 말고 듣고 질문할게요. 예, 플러그인 말고 최근에 또 한 그 IT 전문지에서 오픈 AI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밝혔는데 그게 LLM 스토어, LLM 마켓플레이스예요. 원래 오픈 AI에 챗GPT를 가능하게 한 LLM이 아까 GPT 3.5, GPT 4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엔진, 이 모델은 외부에서 빌어다 쓸 수 있지 이걸 가져가서 자기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수정을 못 하겠어. 엔진을 내가 네가 필요하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호출해서 써. 네. 근데 이걸 너희한테 주고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없어. 이게 네.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전략을 고수하다 보니 독자적인 LLM을 가지고 싶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금융이나 법률이나 예. 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쪽은 야 너희 LLM 나 못 믿겠어.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금 수정하고 싶거든. 우리 거에 맞게끔 우리 전문 비즈니스 도메인의 특성에 맞게끔 변경하고 싶거든. 근데 안 해준대네.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오픈 AI 거 말고 안 쓰고 딴 거 써야겠다. 이렇게 이탈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오픈 AI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이것까지 자기들이 흡수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기들의 LLM을 부분 수정을 해서 각자 버티컬 도메인에 맞는 작은 LLM, 그걸 SLLM이라고 하거든요. 아유 어렵다. 예,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긴 버티컬 도메인에 한데. 맞는 SLLM은 예, 네.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거죠. 네. 트럭에 쓰이는 엔진은 예. 나는 지금 뭐 트럭 아니라 그냥 스쿠터 정도, 오토바이 정도에 쓰는 엔진 만들고 싶은데 저 엔진을 가져다 쓰기엔 너무 비대해. 비용도 비싸고 네네. 안 맞아. 근데 여기서 그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스쿠터 크기에 맞는 엔진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주네. 에이 그럼 나 딴 데 엔진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네. 이제 오픈에 그래? 그럼 적어도 나는 욕심이 나. 네. 저 스쿠터, 택시 엔진, 뭐 세단 엔진, 버스 엔진 난 다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GPT-N을, GPT 모델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대신 그거를 자기들의 스토어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사고파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LLM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이거예요. 오픈 AI가 챗GPT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LLM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새로운 미래의 큰 생태계 이거를 다 잡으려고 생태계를 만들고 있구나. 즉
대단히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겠구나. 선생님 여기서 이제 질문 있습니다. 네. 구글이 바드는 그거를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바드는 아직 그 앱 생태계, 플러그인 생태계가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글도 사실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도 플러그인 생태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예, 사진 찍는 예. 예,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이 최초로 만든 거 아세요?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왜냐하면 1위 기업은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네.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분야의 1위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연구도 다 해봅니다. 즉 구글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보다 더 나은 LLM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능력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가지고 네.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1위로서 수성해야 되거든요. 이 1위를 지켜야 된다고요. 네네. 즉 과거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캐시카우를 수성해야 된다고요. 예.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모드를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어떤 뭐 광고 검색 시장 이런 거요? 광고 검색 시장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레거시 이런 것들. 회사의 문화 자체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죠. 아무리 구글이 인터넷 업계의 맏형으로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오픈 AI보다 더 스타트업 정신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작은 기업, 이 골리앗이 다윗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업을 도전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맞아요. 오픈 AI보다 더 높은 기술력과 생태계와 사용자 저변을 가지고 있어서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을 먹기가 쉽지 거기까지가 않다. 거기까지가 마음 먹기가 않을 쉽지가 거다. 않다. 근데 하면은 할 수는 있다. 그렇지,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다 그 구글이 갖고 있는 기존의 수익화 모델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수익화 모델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 고정관념 또 어쨌든 구글은 이제 거대 기업이 되어서 어떤 신규 사업을 도전할 때도 당연히 주판을 튕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회사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주주들도 눈치도 있고 근데 오픈 AI는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은 네. 막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마음을 먹는 게 없어요. 그냥 달려요. 마음을 먹기도 이미 하고 있다고요. 실행하고 있고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챗GPT는 5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기로는 챗GPT가 실시간으로 학습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챗GPT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5억 명의 데이터가. 예. LLM이라고 불리는 거는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 제너럴 데이터라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네. 한 뭐 6개월 짧게는 길게는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서 엔진이 딱 나와요. 그럼 이걸로 끝. 네. 이 엔진은 이 모델 하나로 딱 개발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자, 1번, 2번. 근데 이 엔진을 쓸 거 아니에요. 챗GPT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쓸 거 아니에요. 네. 프롬프트를 날리고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답변이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가 간다고요. 네. 사용자 답변을 보고 별로네. 다시 질문해. 네. 그러면 이거는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학습하는 거예요. 네네. 아,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아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발화에 대해서 아 이런 방식으로 답을 할 때는 아 이런 걸 염두에 두게 되겠구나 하면서 계속 학습한다고요. 그 학습 내용들이 이 LLM 옆에 있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엔진이 바뀌진 않는데 이 엔진을 쓰는 과정에서 튜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네네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또 FM Ops. LLM 옵스라고 부릅니다. 아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 머리 아파요.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구분하라는 거예요. 엔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에서도 엔진은 똑같은데 내가 길들이기 나름이잖아요. 자동차를 예, 예, 예. 길들인다고 막 100km 막 달리고 막 그러면 차가 좀 이렇게 세끈해지기도 하고 또 네, 좋아지기도 네. 하고 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그것처럼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은 엔진이라도 조금씩 좋아지죠. 그리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엔진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같이 이제 엎어서 맞아요. 뭐 4.0, 4.5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죠. 챗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를 쓸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처음 만들어지는 LLM 엔진 자체가 좋아야 되고 네. 1번 끝. 예. 두 번째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내가 튜닝을 잘해서 오퍼레이션을 잘해가지고 성능을 최적화해서 쓰는 거죠. 아.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몇 가지 단어가 이제 그냥 좀 기억하시면 돼요. 파인 튜닝, 파인 튜닝. 데이터 그라운딩, 네. 뭐 이런 몇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더 좋게 쓰는 겁니다.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바드 같은 경우에는 최신 데이터들이 같이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챗GPT는 지금도 21년 것까지든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맞아요. GPT 3.5는 예.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쵸. 최신 정보는 없죠. 1번. 예. 근데 최근에 챗GPT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게 GPT-4 엔진을 쓸 때 네. 빙 아. 빙을 연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오픈되어서 지금은 최신 정보를 빙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죠. 단 유료 사용자, 챗GPT 플러스 사용자는 쓸 수 있죠.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에도 최신 정보 들어가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한번 거쳐서 들어오니까 쿠션 먹고. 그게 월 $20. 네, 월 $20. 근데 그거랑 같이 바드의 검색 결과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최신 정보 기반으로는 저는 바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최신 정보로 네,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뭐 팩트를 체크한다거나 네. 최신 정보에 기반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구글 바드가 낫고 근데 챗GPT는 앞서 이야기한 이제 전반적인 것들 뭐 정리 요약 분류 뭐 번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반적인 건 챗GPT가 낫고 그 유럽에서도 그 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데이터들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물론 이제 구글은 엄청나게 이제 방대한 검색 기반 그 엔진을 갖고 있고 근데 챗GPT가 구글 쪽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건 알 수가 있나요? 서로가? 서로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밝히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LLM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 제너럴 데이터를 어떤 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1번 돈 주고 어떤 기관 걸 사왔는지 2번 웹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3번 웹에 약간 공개는 아니지만 반공개된 블로그 개인 정보라든가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카페의 글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가지고 왔는가 이런 걸 밝히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근데 지금은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는 건 맞죠.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웹에 공개된 콘텐츠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URL 다 치면 다 나오잖아요. 모든 콘텐츠가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싸잡아서 다 학습시키는 데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 규제 법안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출처를 다 밝혀라 라는 것도 이어지더라고. 그럼 나중에는 챗GPT가 답변을 했는데 이 출처는 와이스트릿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미 빙에는 그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빙에서 네. 빙 서비스에서 챗GPT가 적용된 챗 서비스를 알리면 링크들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제공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규제 때문에 제공하는 거 아니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뭐야? 팩트가 있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원문을 보려면 이쪽으로 가세요. 맞아요. 사용자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참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텐데 왜 챗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정확하지 않은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공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목적이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챗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 네. 그냥 AI가 아니야. 앞에 제너레이티브가 붙었잖아요. 그냥 목적이 뭘 생성이에요. 뭐든지 생성하는 거다. 생성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링크를 주는 게 아니라 검색하고는 다르다고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죠. 원래 제너레이티브 AI의 특징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본래 목적에 맞게끔 챗GPT는 너무 서비스를 잘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검색처럼 쓰니까 문제인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업이 운영을 할 때 서비스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졌는데 너 왜 그렇게 써? 야, 너 생각 바꿔. 라고 말하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없죠. 네네. 나는 원래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네.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꾸고 있죠. 그렇죠.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아무 말 대잔치. 환각 증상. 즉 챗GPT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OpenAI는 노력하고 있는 거죠. 구글 바드도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그렇게 쓰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쓰게끔 내가 도와줘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근거 있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링크를 달아야 되겠구나. 데이터 그라운딩을 잘해서 근거를 가진 기반하에 최신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바꾸고 있죠. 서비스를.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계속 최소화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제가 한 올해 1월 달에 그 조선시대 아이폰 도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직접 진짜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줄줄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조선시대 아이폰 도난 사건.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한번 쳐봤는데 예. 콩쥐팥쥐 예. 한국의 전래동화인 콩쥐팥쥐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한국의 전래동화로 콩쥐팥쥐는 아주 훌륭한 뭐 전래동화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죠. 자, 주인공인 콩쥐 쥐와 팥쥐 쥐 두 개의 쥐가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더라고요. 쥐 두 마리가 네. 네. 하지만 다음 주 되면 그 다음 달 되면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 네. 왜? 제가 계속 신고하거든요. 문제 있다 그러면 바꾸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파인튜닝이라고요.
그게 나의 채팅창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LLM이 바뀌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어떤 엔진을 OpenAI가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로 파인팅을 이렇게 되는 통해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창을 통해서 대화한 그 내용은 단기 기억창이라고 나와하고의 비밀 대화예요. 그렇죠. 나와하고만. 네. 이 내용이 엔진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대화창을 열면 설사 내가 대화창을 또 열어도 까먹어요. 여기는 대화 내용은 까먹어요. 예. 네, 이거 1번. 2번. 그런데 그렇게 단기 대화창으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네. 이거 문제 있네라고 지적을 하네. 예. 그러면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일부의 데이터 그라운딩을 통해서 LLM 엔진이 바뀌는 게 아니라 LLM이 답변하는 과정에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가 입력되는 순간 추가적인 데이터가 인입이 되어가지고 답변 내용이 고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튜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